속보입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 인근 지바현 북서부에서 11월 3일 목요일부터 11월 4일 10시 30분 현재까지 이틀간 5번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도쿄의 강력한 쓰나미 경고를 전문가들이 경고하였습니다. 11월 3일 어제 일본 도쿄 인근 지역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6과 5.0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으며 다음 날 오늘 4일 금요일에는 지바현 이번에는 남부에서 규모 4.3과 4.2의 연속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관동 지역에 대한 쓰나미 경고가 있었기에 도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이틀 연속 발생하고 있는 도쿄 인근 지바현의 지진으로 인하여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진도 3은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고 보행자 중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연속 이틀간 도쿄 인근 지바현의 군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는 긴급히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